가장 좋아하는 기념일 같은 게 있어요? 어린이날이요. 생일이요. 크리스마스요. 12월 25일이요. 생일 언제예요? 7월 27일이요. 혹시 난민의 날은 언제인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 뭐 하는 사람 같아? 캐주얼 같은 일 하는 사람. 뷔페집 사장님. 뷔페집 사장님. 사육사. 사육사? 어떤 동물? 코알라. 아, 코알라? 나는 해외에 재난이 나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권정화라고 해. 혹시 난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 네. 난민이 뭐라고 생각해?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나라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 아, 헤매는 사람들? 맞아. 왜 그러면은 나라를 잃은지 알아? 전쟁? 전쟁. 맞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네.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본인의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있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 몇 개는 사실 내가 찍은 거기도 한데 어때? 무기랑 많이 다른 것 같아. 그치? 응. 지금 내가 말한 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 사진 안에 사람들이. 이거? 맞아. 이것도 난민촌이고 이것도 난민촌이야. 이게 뭔가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난민촌이 이렇게 텐트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움막식으로 이렇게 움막식으로 된 것도 다 난민촌이야. 되게 직업각이네요. 그럼 얘네는 뭘 먹고 살아요? 난민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나이별로 좀 다르기도 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영양식 같은 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거가 플럼피넛이라고 해서 약간 땅콩 맛이 나는 땅콩 잼 느낌의 영양식이거든. 그런 걸 짜서 먹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가 먹여주는 거야. 혹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옥수수죽? 고기는? 고기는 너무 너무 어려워 먹기. 이거는 뭐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가뭄이 엄청 심한 난민 캠프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떠러 다니는 거는 아이들의 몫이야. 그래서 눈 뜨고 물 한 두 번 기르면 아마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 그 물도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아.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 이 물이 지금 저장소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물을 빗물을 받아 놓은 거야. 이 물 자체도 사실 깨끗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을 때 좀 더 정화해서 식수로 좀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파우더 같은 거나 알약 같은 거를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희석을 하면 물이 좀 깨끗해져. 그래서 불순물이 밑에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 위로 올라오는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한 도와주는 그런 약품 같은 거. 저런 거 하나 본 게 그 리코더 같이 생긴 거. 맞아 맞아. 그래서 네. 리코더 같이 생긴 게 안에 필터 때문에 필터처럼 돼가지고 맞아 맞아. 그럼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 난민촌에 가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동층화 공간에서 뭔가를 학습하거나 배우거나 할 때에 그때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테스트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캠페인 같은 거를 하기도 해. 그런 것처럼 이 아동도 어떤 그 중요한 날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그럼 난민도 신분이나 뭐 성별 차별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난민은 신분 차별이라고 하기도 전에 난민 자체가 사실은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라서 이 난민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이 사람들이 다 난민이라고 해서 난민을 인정받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서 난민 캠프에서 자라고 난민으로 살다가 그러면 이 아이들은 꿈은 뭘까?
행복하는 거. 어, 행복한 거. 내가 만난 난민 아동들의 많은 아이들이 월드비전 직원이 되고 싶어 했었어. 자기가 자라고 여기에서 커가면서 본 사람이 월드비전 직원인 거야. 하면서 월드비전 직원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런 꿈이 있더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일단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거의 사진처럼 남아있고 머리에 막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난민 친구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로 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말이다. 어려운 과정이죠. 그들이 그냥 뭐 나 한국 가고 싶어요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국을 하던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그렇고 다 조금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린이가 대답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되게 심플한 건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꿈을 되게 굉장히 응원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이 난민 이런 캠프에서 사는 아이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뭉클한 것 같아. 장래희망을 항상 얘기할 때 이 아이들과. 그럼 뭐 도와줄 게 있을까요? 내가 그 생각을 다른 데 가면은 항상 누군가가 항상 묻더라고. 여기에 숫자가 세 개가 있어. 6하고 2하고 0이요.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 이거를 하신 지 260일. 이거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의미해. 사실 난민의 날은 난민들을 기억하자고 만든 거거든? 이렇게 많은 재난에 이렇게 수많은 난민들이 있으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만든 날이야. 이 날을 잊지 않고 난민을 잊지 않아 주는 거. 또 하나는 헤든이나 이렇게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른들은 이미 약간 선입견이 있는 느낌인 거야. 난민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들을 바라봐주고 기억해주고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 최근 5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거의 한 3배, 4배 늘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 제 앞에 있는 사업만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난민들을 잊을 때가 있어요. 뭐 남수단 난민도 있고요. 너무 수많은 난민들이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저 또한 사실 잊지 않고 이거를 계속 지원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소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그 난민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평범하게. 얘네도 얘네 입장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나중에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